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클라우드 아키텍트 정성원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IoT 클라우드를 구축해 왔는데요. 그 이름이 스마트 클라우드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클라우드의 소개와 함께 저희가 겪은 마이크로서비스 여정에서 많은 주제들 중에서 컨테이너의 도입과 고민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클라우드는요. IoT 기기를 통해서 스마트 홈으로 전환시키는 IoT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현재 100여 개의 센서와 많은 가전기기를 원격에서 제어하는 것은 물론 룰과 모드와 같이 오토메이트 컨트롤 기능을 제공해서 사용자의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만족시킵니다. 예를 들면 집에 오면 TV가 켜진다든지 냉장고 안에 물건을 본다든지 카메라 장착된 링도벨이 울리면 TV 화면에서 방문객을 본다든지 이러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 친구들과 기기를 공유하면 함께 제어가 가능하고요. 빅스비와 같은 보이스 인텔리전트 기능을 연동해서 기기를 제어 가능합니다. 현재 100여 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구축되었고요. 수천의 인스턴스가 US, EU, 아시아, 차이나 리전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홈 어플라이언스 같은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위해서 OCF 표준을 적용했고요. 스마팅 허브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직비 G-Wave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 140개 이상의 센서와 냉장고, 에어컨, TV, 로봇 청소기와 같은 가전기기가 지원됩니다. 이런 호환기기는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이를 위해 저희는 디바이스 제조사와 개발자를 위한 디벨로퍼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제조사에게는 스마트 클라우드와 호환되는 기기 등록 환경을 제공하고요. 개발자에게는 클라우드에서 실행이 가능한 IoT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앱을 클라우드상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근에 런칭한 스마팅 디벨로퍼 포털을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스마트 앱을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해봤는데요. 스마팅 클라우드가 있고요. 냉장고 청소기, 에어컨과 같은 홈 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IoT 액세서리, 기어나 또는 커넥테그라고 해서 로케이션 트래크 디바이스 같은 것, 카메라, 그 다음에 TV 스피커와 같은 멀티미디어 기기, 말씀드린 것 같이 직비 G-Wave 센서, 라이트 볼브, 모션 센서, 휴미디티 센서, 아웃릿, 도어락, 템퍼레이처 센서 이러한 센서들이 허브를 통해서 연결되고요. 물론 이제 저희랑 직접 연결하지 않는 서드 파티 디바이스도 같이 지원합니다. 알로 카메라와 같은 또는 링도벨 같은 클라우드를 가진 서비스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연결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삼성 커넥트 모바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된 리전별 서비스들이 US, EU, 아시아, 차이나에 구축돼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상에 구축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왼편에 보이시는 것이 모바일 클라이언트 그리고 띵즐들이 있고요. ELB, NLB를 거쳐서 띵즈의 커넥션을 관리하는 커넥티버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뒷단에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각 도메인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EC2 인스턴스를 러닝하고 있습니다. 개별 도메인의 오너십을 가진 마이크로 서비스가 저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씩 있는데요. 자기 DB를 액세스하면서 주로 오로라 DB와 다이나모 DB, 노에스큐엘로는 저희가 카산드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어싱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벤트 파이프라인을 구축했고요. 센트럴라이즈 로깅, 그다음에 디바이스 서티피켓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클라우드 HS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벨로퍼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개발자가 스마트 앱을 만들게 되면 람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람다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람다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 AWS 서비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호스트 디플로이먼트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 디플로이먼트 모델에 있어서는 멀티플 or 싱글 서비스를 호스트, 인스턴스에 배포하거나 컨테이너에 배포하는 모델이 있겠는데요. 개발 초기에 저희는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를 도입해 보려 했으나 이러한 문제에 좀 부딪혔습니다. 먼저 다커의 경우에서는
기존 자동화 저희가 가진 자동화된 빌드 디플로이먼트 프로세스를 많은 부분 변경이 필요했고요. 컨테이너에서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 당시에는 쿠버네티스나 다커스완 같은 게 손이 많이 가는, 공수가 많이 드는, 그리고 몇 가지 좀 스트레이 시그널 같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결할 수는 있었으나 거기에 투자하기보다는 저희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에 투자해야 됐기 때문에 그쪽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의 보안 시스템들이 컨테이너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ECS는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아시아 차이나 리진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진을 지향하는 저희 싱글 빌드 디플로이먼트 파이프라인을 적용할 수 없었고 당시에는 도입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싱글 서비스 포 호스트 인스턴스 VM 레벨에서 지원 가능한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네, 이미지 기반의 배포 방식을 저희가 적용해서 이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또는 어떤 인스턴스나 어떤 스크립트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늘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AWS 베이스 이미지를 가져와서 안시블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애셋, 애플리케이션 자바 프라이,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원타임 라이브러리, 자바 OS 상위단의 라이브러리 또는 에이전트들 다 설치합니다. 다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통해서 설치하고요. 이렇게 설치돼서 저희가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이 이미지는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소스 코드의 머신 이미지 베이스 디플로먼트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코드에 어떠한 코드 변경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컨피그레이션 하나라도 변경될 때는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테이지는 반영했으나 또 프로덕션의 반영을 빠뜨리는 컨피그레이션 드리프트 같은 가끔씩 겪으실 텐데요. 그런 이슈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인스턴스가 오래 러닝할수록 컨피그레이션 드리프트를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스톨 생성에 대체합니다. 배포에 사용된 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시블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EC2 인스턴스에 커스텀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패커를 통해서 이미지를 크리에이션합니다. 모든 코드는 저희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는 테라폼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정이 있을 경우에 코드를 반영해서 다시 배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컨테이너 도입을 통한 이점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추얼 머신 수준이 아닌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라이트웨이트 아이솔레이션을 통해 빠른 배포와 시큐리티 빠른 배포와 시큐리티 관련 이슈를 컨테이너 안으로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새로 생성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컨테이너와 비교하면 훨씬 효율적일 때죠. 각종 디펜던시 이슈와 이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테크놀로지, ECS 또는 다른 컨테이너 솔루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ECS 기반의 배포를 적용하면 이러한 스텝을 밟게 됐을 텐데요. 그 중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축한 다음에 ECR에 저장하고 네. 태스크와 서비스를 이미지에 맞게 배포하고 여기 맥스 헬스 퍼센테이지 밸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50% 또는 100% 한 번에 다 배포를 자동적으로 심리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인프라스트럭처 다이어그램에서 컨테이너를 적용하려는 부분을 파란 박스로 표시해봤습니다. 모두를 다 컨테이너로 바꾸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 부분을 할 거고요. 스케줄러,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EKS 또는 다른 툴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뒷단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컨테이너라이즈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더 가볍고 안전하고 빠른 배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인 클라우드의 소개와 저희 MSA 여정에서 컨테이너의 짧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